결코 그놈을 정확히 변방하시는 천주의 유권자 여러분, 저는 서울의 백은정입니다. 이번 기호 7번 아내 후보가 전주에 출마하게 된 경기를 이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라를 팔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전폭해로 김건희 지시에 의해서 국정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백은정과 안혜호 회장, 정대수 회장, 북수리 삼총사가 윤석열을 끌어들이려고 3년간이나 무지 노력을 했지만 저희가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해서 저희가 국회의원이 되면 지금보다 저희들 힘이 10배, 100배 강화되기 때문에 절망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70이더만 노인들이 무슨 권력욕이 있고 사익을 제기하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요녀 김건희를 깜빵에 버리는 것 이외에는 다른 우리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저희 서울의 소리는 윤석열이 대통령 꿈도 꾸기 전부터 윤석열과 그의 처 김건희, 윤석열 장모 김건희의 더럽고 추악한 비리를 우리가 폭로해왔습니다. 또 이명수 기자의 7시간 녹취록도 저희가 폭로를 해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단지성을 상실한 일부 국민들에 의해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저희는 분노했습니다. 이런 정신병동에서 도망쳐 나온 정신병자 같은 놈, 마누라 지배폭에 입사해서 자기 주관은 하나도 없는 미친놈, 잔놈을 대통령으로 뽑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냐 이렇습니다. 세계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 윤석열 같은 놈이 대통령이 된 지는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이 잔놈은 전대의 점을 깨차고 줄이나 쳐먹고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기억도 잘 못합니다. 천국이라는 사입이 무속인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국정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요저 김건희가 남편이라는 윤석열을, 남편이라는 대통령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이 이태롭습니다. 젊게 전쟁을 하면 전쟁을 할 것이오, 독도를 일본에 주라 하면 줄 것입니다. 이자를 전주 시민 여러분들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주 빨리 이 자리를 끌어내려서 단죄를 해야 됩니다. 저희 아내우 후보가, 기호 7번 아내우 후보가 국회에 들어가면 저희가 바로 윤석열 탄핵을 발의하고 김건희 특검을 추진해서 바로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시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야당 의원 178명 된다 해도 제대로 일하는 사람 하나나 있습니까? 다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 예, 답답하겠죠. 저희 안혜우 후보가 국회에 들어가면 이재명 대표와 힘을 합해서 윤석열 응징에 성공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 유권자 여러분, 저희 안혜우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성저혁명을 이뤄주십시오. 이번 전주에서 안혜우 후보가 당선되면 건국인의 최대 선거혁명이 될 뿐 아니라 윤석열 심판선거가 됩니다. 6개월짜리 국회의원 뭘 공약을 하겠습니까? 6개월짜리가 무슨 공약을 한단 말입니까? 만약 공약을 한다면 사기 공약입니다. 저희 공약은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김건희를 깜빡으로 버리겠다는 공약 분명히 지키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저와 서울의 소리 이명박 구속에 앞장섰고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고 양승태 구속 앞장서서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전주 유권자 여러분, 4월 5일
한 번도 빠짐없이 이거 제발 아내의 몸에게 투표해서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주시는 윤석열을 끌어내고 김건희를 깜빵으로 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 민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기호 7번 안혜우 후보를 지지하는 젊은 민주시민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살만하십니까? 윤석열 정권에 매일매일 계속되는 1년간의 민생 파탄, 경제 파탄, 정치 파탄 보셨죠? 이런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민주시민이시고 또 전주시민 여러분, 우리 깨어있는 전주시민 여러분께서 우리 기호 7번 안혜우 후보를 뽑아주셔서 정말 정치에서 이제 더 이상 윤석열 탄핵 그리고 김건희에 대한 특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전주시민 여러분의 한 표가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기호 7번